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크게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주인공국 주도로 증오범죄 예방부서가 주전역 62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즉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정책이 인권 침해다와 인권 보장이다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달러화가 올 초여름부터 급증한 가운데 유료, 파운드, 엔, 위안화의 대달러 교환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간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바하마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트리플 데믹에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항생제와 해열제 등 약품까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사법 리스크와 중간선거 부진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도전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도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크게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크게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또다시 발표됐습니다. USA Today는 서퍼크 대학교와 공동으로 1,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에서 10일 여론조사를 한 결과 공화당 지지자의 56%가 대선 후보로 디센티스 주지사를 선호한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치면서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23%나 벌어졌습니다. 또 공화당 지지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 번째 대선 도전을 지지하는 답변은 47%였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45%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회사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 번째 대선 도전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는 지난 7월 60%에서 10월 56%, 이번에는 47%로 줄어드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와 중간선거 부진 책임론에도 출마 선언을 강행했으며 인종차별주의자와 만찬을 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 등 헛발질로 인하여 당내 지지세가 약해지는 등 정치적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 디센티스 주지사에 비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7%포인트나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디센티스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을 4%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0대인 디센티스 주지사는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강경한 보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더 전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에 전 세계 유명 인사들과 주고받은 사적 편지를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책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단 사진 300여 장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는 최근 반유대주의 관련 증오범죄가 급증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주인권국 주도로 증오범죄 예방부서가 주전역 62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즉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반유대주의 관련 증오범죄가 급증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주인권국 주도로 증오범죄 예방부서가 주전역 62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즉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주전역 10개 지역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증오범죄 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과 지원, 주경찰과 연계해 증오범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신고처 확대가 즉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증오범죄 규탄은 뉴욕시뿐만이 아닌 주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혐오와 편견을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증오범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9,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인권국은 증오 범죄와 관련한 직접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으며 주차별금지법에 의거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통상 매년 5천 건 이상의 차별금지법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주인권국은 지난해 총 620만 달러 규모의 증오범죄 피해자 대상 보상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의 팬데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이 더욱 담대해지면서 아시안과 흑인, 성소수자, 유대인에 대한 적대 행위가 증가했고 시민들의 불안 역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캐시 오컬 주지사는 지난달 증오범죄 대응을 위한 두 가지 법안에도 서명했는데 법안에 따르면 증오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앞으로 증오범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이와 함께 대대적인 다양성 인정과 존중에 관한 교육 캠페인에 돌입하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2주 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강제 진단 및 입원 조치에 나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입원 정책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강제 입원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숙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인권 보장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에 대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진단 및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에 이 같은 정책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정책 시행을 중단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에 있는 한 인권법률사무소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노숙자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강제 입원 조치에 나서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뉴욕시 정책 집행자들이 정신 전문가가 아니기에 오픈한 소지가 높으며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강제 입원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뉴욕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뉴욕시가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정책은 뉴욕주 법률 및 연방법에 근거해 법에 위촉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것이며 집행 과정에 정신질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해 될 것이라며 뉴욕시경은 도움이 필요할 시 돕는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정신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실행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욕주 법에 근거해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자신 스스로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전문가의 판단하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 뉴욕시 정책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 침해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을 맡은 맨해튼 연방법원 폴 크로티 판사는 12일 뉴욕시의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입원 정책 중단 요청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크로티 판사는 약 1시간에 걸쳐 원고 측 입장과 함께 피고 측의 입장,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듣는 법정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에릭 아던스 시장의 이번 정책은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 구금될 수 있다는 건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뉴욕시의 이번 정책으로 강제 구금된 노숙자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뉴욕시 대변 변호사는 아직까지 이번 정책으로 강제 입원된 노숙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정신질환 노숙자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도록 돕고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게 목적이라며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스스로의 목숨이 위태로운 노숙자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사회 정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유보된 상태로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달러화는 올 초 여름부터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타국과의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데 힘입어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른 만큼 주요 통화인 유로, 파운드, 옌, 위엔화에 대해 달러 교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달러화는 올 초여름부터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타국과의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데 힘입어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른 만큼 주요 통화인 유로, 파운드, 엔, 위안화의 대달러 교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부터 한 주 동안 유럽 대도시에서 미국 관광객들의 쇼핑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0%가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쇼핑 건당 평균액이 2019년에는 500유로였지만 지금은 1244유로로 2.5배가 뛰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대신 미국인들이 구찌나 루이비통 등의 고급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고급 의류나 액세서리는 유럽보다 20%가 비싼 편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38%나 비싸게 주고 산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팀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계 고급 상품 시장을 전문으로 분석하고 있는 베인 앤 코는 올해 11월 미국인들이 유럽 고급 상품을 구입한 비율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고급 소비품 시장에서 미국인의 매출 비중이 2019년에는 22%였는데 올해는 32에서 34%에 달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이비통, 디올, 불가리, 티파니 등을 보유한 세계 최대 고가 패션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3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 늘어난 197억 6천만 유로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경기 후퇴의 우려 등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유층들의 소비는 별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간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맨프리드가 바하마스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FTX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FTX 붕괴를 수사해온 데미안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바하마 검찰이 뱅크먼 프리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 파산 신청 이후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 FTX 본사가 위치한 바하마에 줄곧 머물러 왔습니다. CNBC는 당초 뱅크먼 프리드가 오늘 미 하원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FTX 붕괴 원인에 관한 청문회에서 원격으로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체포로 증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언 핀더 바하마 법무장관은 미국이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립 데이비스 바하마 총리는 바하마와 미국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고 법을 위반했을 수 있는 FTX 관련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수사와 함께 바하마도 FTX 붕괴에 대한 자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검찰과 금융당국은 FTX가 고객의 돈을 빼내 위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에 10조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주면서 FTX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져나간 고객 자금만 8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뱅크먼 프리드가 업무상 배임, 횡령을 포함한 전신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백만 명의 FTX 채권자들로부터 민사 및 형사소송, 개인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뱅크먼 프리드의 체포는 FTX 붕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범죄인 인도와 미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독감, 코비드,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출보뎀의 우려가 나오며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항생제, 해열제 등의 약품까지 부족한 실정이라 환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호흡기 질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 호흡기 감염증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 대유행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도 항생제, 해열제 등 기초약품이 없는 실정이라 올 겨울 의약품 품귀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약품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천식과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알부테롤과 기관지염, 중이염, 인플루엔자균 치료에 가장 흔히 쓰이는 항생제 아목시실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ADHD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에더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타미플루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약품 부족 현상은 뉴욕 지저시 커네티컷뿐 아니라 미 전역과 유럽,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자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며 감기약과 해열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유행이 이미 본격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필수 항생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올 겨울
항생제 부족 사태를 우려해 의료진에게 어린 이용 경구용 액상 아목시실린 처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고 영국 역시 약국 하나당 항생제 공급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제약업계는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감염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제조해온 스크류캡 등 약품 케이스나 포장재 등이 공급이 급감해 부족한 데다 유럽에 불어닥친 에너지 난으로 공장 가동 비용 급등으로 인한 약품 생산 공장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약품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어갔음을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하회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월에 비해서도 0.1% 상승해 역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10월보다 0.2%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역시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10월에 비해 0.2%의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이후 최소치라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주거비용과 식료품 물가가 여전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귀화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카드 신청서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 신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증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변경은 지금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구매한 기프트카드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9년으로 늘어납니다. 기프트카드 잔액이 5달러 미만으로 남은 경우 잔액을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라 올해 12월 10일 이후 뉴욕주에서 구매한 모든 상품권, 기프트카드는 구입일로부터 9년 동안 유효합니다. 기프트카드에 붙던 각종 수수료도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프트카드를 쓰지 않으면 비활성, 휴면 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지만 이제는 유효기간 내에 기프트카드를 쓴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뉴욕시는 2020년 위험 운전자들은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게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교통법규를 반복적으로 어기는 운전자들은 약 1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지만 뉴욕시 조례에 따라 필수 안전교육 통보를 받은 이들은 1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지를 받은 1천 명 중 실제로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도 630명에 그쳤습니다. 상습 위험 운전자 중 안전교육 완료 비율이 약 4%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전교육 통지를 받았는데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 완료 시까지 본인의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 압수 조치가 진행된 경우는 12건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